네, 오늘 짠 간판주 헤르메스타 카차관 본부장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헤르메스타 카차관 본부장님의 오늘 짠 간판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간판주 랩지노믹스입니다. 네, 랩지노믹스에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제 인도양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오늘 장에서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도 또 최고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최근에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좀 눌렸었는데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나 또 실적 발표가 된 기업들 위주로 또 이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양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조작뿐만 아니라 암 관련된 진단 키트 등 다양한 이제 신사업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신사업에 대한 이런 확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크게 이제 문제로 대두되는 점이 코로나19로 수혜를 받는 거는 알겠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불안감으로 사실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암 관련된 진단 키트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단기간에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가 아무래도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분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다가 지금 3분기 성장 동력까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가시화권들이 나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작은 경제적의 수혜주들로 위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 내에서도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 짠 간판주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5월 17일 날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낯선 종목이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조 화장품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사한 기업이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가 있으니까 거기 아주 유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그 백신 접종자의 시기별로 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상황인데 일상 정상화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여행주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간차로 보게 되면 이제 의료 관련 그 미용기기라든지 뭐 필러 같았던 미용기기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쪽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입술 주변에 색조 화장품을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입술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 69%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지금 현재 그 ODM으로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면은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가렸다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화장품 매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신규 상승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상당히 큰 급등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한 10%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도 우상향으로 좀 전환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 흐름 보면 그동안은 좀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만 주로 움직이고 중소형주들은 좀 잠잠했었는데 이제 좀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적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매출 부분이 전반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저가 화장품들 같은 경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소위 그 바닥 같은 소비와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앞으로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쳐보게 된다면은 대형주에서 소형 화장품 쪽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 내에서 본느가 10% 이상 상승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토니몰이 9%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